안녕하세요. 꼬마안의사 김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짝눈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짝눈 아니고 안면마비 후유증으로 짝눈이 온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구안의사가 왔을 때 눈을 깜빡깜빡 해보잖아요. 속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은 거예요. 두 번째, 눈을 감았어요.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켜 떠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비가 온쪽 눈이 뒤집어져요. 이게 눈꺼풀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떠지거든요. 이것도 안 나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찍었더니 이 눈이 작아요. 원래 정상인 눈에 비해서 마비가 온쪽 눈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 증상은 구축이라는 증상이에요. 안면 마비가 치료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근섬유가 수축이 되고 근육이 짧아지면서 눈 둘레근이 수축이 돼서 눈이 작아지고 요 부위에 깊이 패인 주름이 생기고 또 입술이 원래 돌아갔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인중선이 옮겨오면서 입술이 잘안 움직이게 되는 증상 또는 팔자주름이 깊어지게 보이는 요 증상을 구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얼굴을 움직였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작아진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요렇게 나타나는 짝눈 해결을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짝눈 교정을 위한 스트레칭을 시작할 텐데, 자, 짜잔! 왜 필요하냐면 우리 눈 주변 근육, 이눈 주변 근육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야지 되는데 손톱에 눈 주변 근육들은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라텍스 장갑이 있으면 끼면 좋고 없으면 손톱을 짧게 깎은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필요한 이유는 눈이 운동을 하면서 더 작아지거나 입꼬리가 딸려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후유증 환자들이 이 광골 부위 근육이 딸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짝눈 교정의 핵심적인 근육, 이눈 둘레근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게 하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마에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이마주름이 많이 생겼어? 이런 친구들. 아니면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꺼풀 근육, 요눈 둘레근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마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늘 하는 눈 둘레근 운동은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외안근이라는 거는 눈동자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인데 안면 말초성 안면마비가 왔을 때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은 마비되지 않지만 꺼풀이 안 다치는 상태에서 오래 있게 되면 이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도 피곤해져 있기 때문에 외안근에 대한 운동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 둘레근 운동이라기보다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눈 동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 엄지손가락 있는 부위로 이렇게 꾹꾹꾹꾹 어디를 누르냐면 안와 뼈가 있는 부분에 연해서 살살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꾹꾹꾹꾹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편한 손으로 하세요. 제 얼굴에 하다 할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하고 요 아래를 이렇게 누르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3초 정도씩 살짝 눌러서 흔들고 살짝 눌러서 흔들고를 뼈에 연해서 너무 센 강도로 누르게 되면 이 안와골절 쉽게 옵니다. 너무 가볍지 않고 너무 세지 않은 강도로 살살살살 해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아진 부분을 늘려줄 건데 늘려주는 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짝눈이 있는 쪽에다가만 할 거예요. 여기 콧대에 손을 엄지손가락을 대고 요 머리를 받쳐서 콧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부셔질 정도로는 하지 마세요. 한 3초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눈동자 위쪽에서 이 추미근이 있는 쪽, 대각선으로 올려줄 거예요, 엄지손으로. 근데 피부를 밀지 말고 뼈 있는 쪽을 위로 밀어주세요. 피부가 당기도록. 3초 정도씩. 위로 올려서 3초, 옆으로 돌려서 3초, 포인트를 한 5군데 정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뼈에서 피부를 위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3초씩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세 손가락으로
눈꼬리 아래쪽에다가 요 가운데 손가락을 대고 요렇게 당겨줄 거예요. 눈 찢어지지 않게 피부를 뼈에 연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3초씩 한 3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아래 내려와야죠. 아래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게 훨씬 힘을 잘 받아요. 뼈에 연해서 아래로. 이건 한 4, 5포인트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 꼭 거울을 보고 눈 동자가 힘을 받아도 실룩실룩거리거나 작아지지 않은 선에서 힘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꺼풀 근육 운동을 할 건데, 요것도 마비가 있는 쪽 눈만 하세요. 마비가 없는 쪽 눈은 그냥 없는 눈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구축이 있는 쪽은 연합 운동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잡어. 눈을 아래를 봤다가 이마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눈을 불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꺼풀로 움직여서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이 운동은 3초 유지 후에 5번 정도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눈동자 굴리기예요. 외양근의 운동은 위, 아래, 옆에, 그다음에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안쪽에, 위에, 아래쪽에, 이렇게. 이해하시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돌리기. 눈동자를 제가 뜬 상태에서 하면은 한번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보고. 이렇게. 5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네 번째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를 조이기.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는 것도 아니고, 안 감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괄약근 조인 듯한 느낌으로 눈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3초 정도 조였다가 풀었다가. 근데 살짝 어지러워.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한 3번 정도만 반복하세요. 이 눈동자 조이기는 중심부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눈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상태에서 조이면 약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눈 둘러싸고 있는 근육, 외양근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시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할때 핵심적인 거는 안면마비 후유증이 있을 때는요, 여기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잡고, 마비 후유증 있는 쪽은 잡고, 눈을 꽉 감는 느낌이 아니고, 눈꺼풀은 살짝 힘은 들어가지만 안으로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만 잡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운동이 편안한 운동이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 눈매 교정에도 굉장히 좋고, 물론 후유증 있는 환자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들을 쓰게 되면서 계속 뭐 핸드폰이다 뭐 컴퓨터다 가까운 곳만 응시하면서 눈동자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눈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과 마사지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치료를 대신하지 마세요.